떨리면이. 아씨. 찢어졌어요. 짜라락, 짜라락 소리가 여기가 떨어져 나간 거죠. 2.0 디젤 엔진들 들어간 차량들은 다. 118D 차량이 지금 이상한 소음이 나서 입고가 되었고, 슝. 지금 떨림음이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어요. 빵! 조용한데. 이걸 DTF 철거하고 용접해야 될 것 같아요. 와, 118D는 지금 DTF를 철거했는데 지금 뒤에 요 잡아의 문제뿐이 아니라 요 앞에 주둥이 쪽도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이거 난감하네. 지금 요게 원인이 이 DPF의 브라켓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마 흔들림이 심해지고 모가지가 부러진 것 같아요. 다 터졌었네 이거. 이거를 떼울 순 없는데. 그건 떼울 수 없어. 이거 못 떼요? 그건 못 떼우고 이게 똑같은 거를 해서 여기 모가지에서 잘라 붙여야 되거든. 안 돼, 안 돼. 그거 여기가 어차피 가스켓 들어가는 자리라 샌단 말이야, 이거 떼워도. 떼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안 새겠어, 이거? 잠깐만. 안 셀 수 있겠어? 이렇게 바짝 해가지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응접으로? 네. 이것도 해야 돼. 여기. 내가 떼어볼까? 여기 웃어. 지웠는 거야? 아니요, 해주세요. 저거 부러진 거. 이 안에가 이렇게 쇠로 해서 자바라 형식으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머플러 뒤에 차 엔진의 떨림을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스프링 자바라 형태의 요 부분이 항상 필요해요.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이 디젤 차의 특유의 진동으로 인해서, 나 마이크 안 켰는데, 특유의 진동으로 인해서 얘가 떨어져 버려요. 지금 여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요 자리, 요 자리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이 안에 보면 겉에는 얘네들이 감싸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 안에 스프링처럼 생긴 부분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한번 잘라볼까 요거? 이렇게 빵! 이빨로 한번 뜯어볼까? 이거 쇠로 되어 있는 건데 잘라볼게요. 이거 이거 치우고. 이거 한번 잘라봅시다. 어차피 바꾼 거니까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그라인더로 자를 걸 그랬다? 빵! 아씨, 그라인더로 자르자. 빵! 빵! 요거를 벗겨내고 나면 이 자바라 부분 여기가 찢어졌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얘가 이렇게 살짝씩 움직이게 돼 있는 건데 얘가 떨어져 나간 거죠, 진동에 의해서. 이게 이제 아침에 시동 걸면 짜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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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는 오래되면 520D나 지금 320D 하여튼 그 2.0 디젤 엔진들 들어간 차량들은 다 이게 터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초기 시동 시에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지금 저 118D의 경우에는 얘뿐이 아니라 앞에 그 가스켓 들어가는 부위까지 터져 있었어요. 그 부분도 용접,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용접으로 살렸고, 이 부분은, 요거는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잘라서 용접을 해서 붙여놨어요. 그렇게 처리가 됐고, 이따가 시동 걸어보면 처음에 작업 전에 소음하고 확실히 비교할 수 있겠죠. 이거 작업하고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완전히 죽었어. 지금 이 차량은 여기에 지금 이 플렉시블 부분을 새 걸로 교체를 해서 장착했고, 지금 앞에 주둥이 부분도 용접을 해서 장착을 했어요. 안 그러면 이 DPF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근본적으로 최초에 여기 브라켓이 깨져나가면서 이게 흔들려서 주둥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용접을 했으니까 요 브라켓도 지금 용접했거든요, 이거. 여기도 보면 여기가 깨져 나가 있어 가지고 여기 용접해서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용접을 지금 세 군데를 해 가지고 수리하는 거고, 수리하고 나서 이제 엔진음을 한번 들어 봐야겠죠. 막 짜랑짜랑짜랑 아까 소리 났었으니까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거 연료일타도 가는 지 오래됐네. 이거 갈아서 내보내야겠다. 안부장, 이거 출고할 때 연료일 다 갈아서 내보내야 돼. 이게 너무 안 좋은데? 네네. 말씀 안 드렸긴 했는데 교환해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DPF 용접해서 조립이 다 완료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시동 한번 걸어서 엔진을 한번 들어볼게요. 걸어봐. 엔진이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용접한 부위는 이 부분을 용접한 거예요. 모가지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부분을 새로 용접을 했고, 한번 차량 떠가지고 아까 떨림이 있던 자리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차를 한번 올려줄까? 여기 보시면 이 브라켓이 아마 최초에 이 브라켓이 깨지면서 얘가 뒤흔들리고 앞에도 깨지고 여기도 터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중국산 제품으로 해서 제가 용접을 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지금 엔진 소리가 진동음이 전혀 없죠, 이제. 처음에 막 따다다다닥 나던 소리가 전혀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되었고, 출고 전에 요거까지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